자, 오늘은 만 2년이 넘은 3년차 캠퍼이자 캠핑 유튜버인 나의 텐트 기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 사실 첫 캠핑 준비하던 차에 돈을 쓰기 싫었다. 앞으로 내가 캠핑을 계속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돈도 없었다.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는 캠핑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예산만 신경 쓰던 그때의 나는 20만원대의 저렴한 텐트를 우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산 텐트가 바로 버팔로 뉴 렉타 타프 스크린 차양막 세트. 캠린이었던 나도 알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버팔로 텐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친숙한 캠핑 브랜드에 버팔로 뿔을 닮은 강력한 디자인, 무엇보다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은 텐트가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생각한 나에게 크나큰 메리트를 주었다. 사실 가격 빼고는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사고 나서 찾아보니 이너 텐트인지 머시갱인지가 필요하다고 한단다. 그래서 원터치 텐트를 샀다. 좀 큼지막한 4인용으로 그렇게 첫 캠핑을 떠났다. 그리고 비가 왔다. 아, 첫 캠핑부터 무슨 캠핑이야. 이 장난 아니야 지금. 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텐트를 치고 있는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내가 산 텐트는 전면이 다 막아지는 타프쉘이 아니고 모기장 텐트인 타프 스크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방수포가 없어서 저쪽 다 지금 3면을 막았는데 어디 타프로 이상한 거 사가지고 씨. 어, 이거 우선 날라갔어. 원래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다들 이런 거 경험한 거 맞죠? 와, 진짜 힘드네. 역대급 폭우 속 캠리니의 모기장과 함께한 첫 캠핑이 끝나고 캠핑은 재밌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데 비는 피해야겠구나. 캠핑이 재미있어서 바로 다음 주 예약을 또 했다. 아직 다른 텐트는 못 샀고 장바구니엔 여러 텐트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또 비 소식이 있다. 시부럴. 또 급하게 텐트를 살 수도 없었다. 그러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텐트를 산 지난 실수를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짱구를 굴렸다. 그렇지, 텐트보다 더 큰 방수포를 타프 위에 올려서 옆으로 들어오는 비를 막아야겠다. 결국 그렇게 대형 방수포 두 개를 얹은 타프 스크린과 함께 나는 캠핑장 핵인싸가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더라. 이런 텐트가 필요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줄 튼튼하고 특히 비를 잘 막아주는 텐트. 100만원은 넘지 않아야 하고 펄집까지 간편한 텐트. 그런 텐트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텐트가 바로 스노우라인의 세턴 투룸. 캠리니인 나에게 스노우라인이라는 브랜드명은 생소하였으나 무언가 겨울에도 캠핑이 싹 가능할 것 같은 튼튼한 브랜드명. 70만원대의 터널형 텐트로 6m급 초대형 거실 공간이 있어 이제 캠핑을 시작한 캠리니인 나에게 딱인 텐트였다. 거실 공간이 넉넉하니 겨울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좋았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 가족을 잘 지켜주며 추억을 쌓아가던 세턴 투룸. 허나 언제나 그렇듯 사건은 늘 방심할 때 생기는 법. 때는 쌀쌀해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캠핑을 하기로 한 우리 가족. 영월에 있는 한 캠핑장으로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다. 그냥 집에 갈까? 라고 생각했지만 영월까지 2시간을 넘게 온 것도 아쉽고 바람이 또 잠잠해지길래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잠시 누그러진 바람. 그렇게 피칭을 시작하자마자 또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와, 진짜 비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겠는데 바람은 진짜 위험하다. 심지어 난로까지 가지고 다니기 시작할 때라서 보다 더 예민해졌다. 드디어 잠잠해진 바람. 다음날은 캠핑장 사장님이 30년 동안 보지 못한 11월 한방눈을 보여드리고 왔다. 여기는 겨울에 그렇게 눈이 잘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니까 네. 아주 특별한 날인가 봐요. 네, 저희가 항상 몰고 다녀요. 비랑 네. 눈을 몰고 다녀요. 아유, 나는 고맙죠. 아, 근데 진짜 멋있긴 한데 이거 저 어떻게 지우지? 이거. 이것이 짱캠핑의 힘. 시부랄.
이후 세턴 투룸에 폴 때 4개 중 2개가 중상을 입어 AS를 받게 되었다. AS를 마치고도 세턴 투룸과 폭설 캠핑, 우중 캠핑을 함께 하였다. 물론 좋은 날씨, 좋은 날도 함께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우중 캠핑을 하는 날인데 비가 새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비가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텐트의 방수층이 다 깨졌다. 폴리 재질의 텐트가 물을 먹는다. 아 시부랄. 우중 캠핑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썼는데 벌써 방수층이 다 깨지다니 너무 속이 상했다. 정말 상한 거 맞다. 그러면서 다른 텐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불어온 차방 열풍. 아이들은 차에서 자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다. 중간에 생략했으나 캠핑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차가 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형 SUV로 차를 바꿨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다닐 걸 이란 생각이 든다. 아무튼 차박 텐트를 알아봐야 했다. 원터치 텐트들도 많았으나 일단 나 같은 사람은 비바람을 잘 견뎌내줄 튼튼한 차박 텐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폴라리스의 우르사. 강력한 알루미늄 폴대 두 개로 지탱이 되어 비바람에 강하고 큰 공간감에 4인 가족 차박도 가능했다. 하지만 심실링 문제와 결로가 좀 있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폴라리스 타우루스, 에르덴 그레이트 소울하우스, 엘돔 340, 엘돔 260은 우리 가족 캠핑 컨셉과 맞지 않아서 방출했다. 그렇게 몇 번의 차박을 하고 텐트 기변에 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공중 데크가 있는 캠핑장에 갔는데 세턴 투룸의 크기는 들어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나는 거실형 텐트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쓸 거실은 기본이고 용품 많은 겨울철에 쓰기에도 넉넉한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 변형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가 에르젠의 라운지 쉘터를 추천했다. 하지만 듣기로도 한번 발 들이면 못 헤어나오는 데미지옥 브랜드들이 있는데 스노우피크, 에르젠, 노스피크 등이 있었다. 스노우피크는 너무 비싸서 예산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였고 고민 끝에 에르젠으로 하려던 찰나 구독자 한 분이 중고 물품을 구해주셨고 그것을 필두로 약 1년여 기간 동안 에르젠의 제품들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일단 전실 공간이 있어야 하니 에르젠 라운지 쉘터를 기본으로 이너 텐트로는 이와지작 S5, 이와지작은 방수가 안 되니 쇼페스티벌, 겨울에는 라운지 쉘터 치기 힘들 것 같을 땐 터널형 텐트로 갈 생각에 롱베스티벌, 텐트 안에서 불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파이어 쉘터, 여름엔 타프 돔으로 가야 되니 엘타프 300D, 그리고 신상 라운지 쉘터 S5까지 정말 개미지옥이 따로 없다. 서로 연결하는 옵션들도 거진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젠 더 이상 살 게 없다고 생각했으나 솔로 캠핑을 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 이와지작이 좀 큰데? 하며 오늘도 나는 장바구니에 텐트를 넣고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장바구니에 용품 넣트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짠! 짠! 짠캠핑!